044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주연테크입니다. 주연테크는 동사는 1988년 설립돼 2006년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PC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3개의 종속회사와 5개사의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400여 개의 전문 대리점과 TV 홈쇼핑, 양판점,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현재 IT 시장은 이동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모든 단말기와 서비스가 웹으로 연결되고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88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11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대시 PC 완제품 제조 및 유통, 수출입업 및 TV, 태블릿 PC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 대리점 및 직영 서비스 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PC 업계의 치열한 가격 경쟁 상황에서 경쟁 업체 대비 높은 품질의 PC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 중. 재무 대시 주력인 데스크탑 PC의 매출 감소와 설치 용역 관련 수주 부진에도 모니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광고 선전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관계 기업 투자 처분 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노트북 리오나인, 스마트 TV, 게이밍 모니터 등의 신제품 출시에도 소비자용 PC의 구매력 약화와 공공 PC 시장의 수요 둔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주연테크의 시가총액은 50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주연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31위입니다. 주연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5,919만 9,244주입니다. 주연테크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주연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3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2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79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억 원, 5억 원, 마이너스 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 31억 원입니다. 주연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번지 91%이고 유보율은 321.6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연테크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4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74원보다 72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8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연테크의 종가는 846원이며 주가가 주연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연테크의 종가는 846원이며 주가가 주연테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주연테크는 거래량 531만 8,90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51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6만 7,08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7만 5,482주, NH투자증권에서 44만 3,526주, 한국증권에서 37만 764주, 삼성에서 18만 1,19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8만 9,052주, NH투자증권에서 52만 8,38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0만 7,510주,
한국증권에서 28만 8,139주, JP모간에서 19만 6,3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만 4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001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연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